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하시려고 움직임이 있는데? 아, 일 쪽으로요? 아직 계획된 건 딱히 없는데. 네. 무슨 뜻이요? 돼지띠요. 돼지띠요? 예. 마흔 돼지띠? 50 된 건가요? 아니, 아니. 서른? 38. 38 돼지띠? 예, 예. 여태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괜찮은데? 생일은요? 3월 18일이요. 3월 18일? 예. 성이 뭐죠? 성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문씨. 문씨? 예. 아휴, 여태까지 많이 힘드셨네. 됐든 답답했어. 네. 맘 뜻대로 안 됐어, 본인이. 본인이 맘 뜻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진짜 예,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 휴지 여기 있어요. 아이고. 여기. 어쨌든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었네. 네, 어? 많이 먹었어. 예, 많이 먹었었어, 지금. 아, 내가 마음이 찡하네. 응? 혼인은 금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다 흔들려 버렸네. 응? 괜찮으셔. 펑펑 오셔도 괜찮아. 아유. 뭐 인데 가서 온다고 누가 숨볼 사람도 없고 저갈 사람도 없어요. 본인은 쉽게 얘기면 이렇게 조상에서 탁 막아놔 버렸어. 네. 그래서 아시죠, 그거는? 잘 모르. 처음을 전 많이 보러 안 다녀왔고. 처음이셔? 지금 세 번째인데 몇 년 전에 두 번 봤는데 잘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네. 근데 오늘은 큰맘 먹으셨네? 네. 작년에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그거. 신청해서 지금 선택이 된 거야? 예, 예, 예. 이 문씨 집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가물이거든요, 본인이? 그건 말 들어보셨지? 이렇게 조상에서 가로막는 게 가물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되는 일이 없고 인간도 금전도 그렇고 막 결국 본인이 결국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욕망이고.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아. 돌아가신 분? 네. 응? 네. 누구야? 작년에 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첫 제사하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뭐 5년 전에 최근 5년 6년간에 저희 친가 식구들이 세 분 돌아가셨죠. 왜 그럼 내가 말씀드리잖아. 본인은 조상에서 지금 막혀 있고요. 이게 감겼단 말이야. 본인이 감겨갖고 내가 뭐를 하려면 겁도 나고 안 돼. 뭐를 하려면 그거 짜증이 나. 어?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너무 본인이 상문이 너무 끼다 보니까 본인이 상문 꼈어요. 무지하게 많이. 상문살이 꼈기 때문에 뭐를 해도 자신이 없고 답답해. 그냥 네. 여기서 상문살? 상문살. 그게 어떤 걸? 상문살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초상이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든지 해도 답답한 거야 지금.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을 꺾고 금전은 안 들어오고 빗바닥을 치는 거야. 네. 응? 그래서 뭐를 하려면 겁이 나 사실은 또.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겁이 나는 스타일이야. 근데 본인이 공부를 했으면 나라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공무원이 됐어야 돼. 공무원 되셨어요? 아니요. 못 되셨지? 네. 공무원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우때 문씨 집안에 원래 벼슬을 하시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계셔. 그 할아버지가 서당을 가르치시고 내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끊어졌어요, 맥이. 맥이 끊어져서 뭐 이거를 하려라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일? 응. 그 회사에다가 사람들 면접해갖고 넣어주고
이제 뭐 그런 일 하고 있죠. 아웃시형이요? 네, 아웃소싱. 아웃시즌? 언제, 얼마나 되셨어? 지금 이제 1년쯤 됐어요. 1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제 동생이 1년 반 전쯤에 차려갖고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같이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쉽지 않을 텐데. 일이? 네. 그리고 작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수입도 별로 없었고 동생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거래처도 별로 없었고 좀 힘들어갖고 뭐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병행을 하다가 작년 추석 세고 나서부터는 영업했던 데들이 조금씩 성과가 있어갖고.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본인 이제 수확을 좀 얻을 거예요. 네. 이거는 올해부터 본인 이제 대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같이 일하시는 동생이 그분도 좀 아마 괜찮을 거예요. 네. 그분이 몇 살이에요? 저보다 2살 아래예요. 2살 아래예요? 소띠? 예. 삼재네. 삼재인데도 복삼재다. 이제 힘내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여태까지 많이 힘들었거든요. 죽으려고 많이 맘도 먹고 근데 충 차고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중간에 탁 맥혀버려 본인이.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려. 응? 그래서 그게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몰라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 나와. 네. 본인도 그렇고 여기 후배도 그렇고 바쁘게 움직여야 수득을 많이 있어야 돼.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바쁘게 움직여야 돼. 여기저기 끼고 그래야지만 수득이 좀 인간의 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막힌 거를 풀으려면 어떻게 제가 뭐 조상에서 그 막힌 거를 풀으셔야 되는데 푸는 거는 뭐랄까 이제 이렇게 조상일을 하시면 돼요. 조상일을 이렇게 막힌 거를 좀 풀어내고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 그러고 본인은 이제 사대님을 쉽게 얘기면 조상을 많이 길 닦아주면 닦아줄수록 얻어요. 수득을. 조상을 잘 보시라는 얘기네요. 많이 닦아줄수록. 많이 닦을수록 이제 올해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돼지띠잖아요. 네. 올해 돼지띠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네.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7년이냐 5년이냐 그래. 본인이 여태까지 돈 못 버는 거 벌을 거예요. 5년 내지 7년 동안? 그 이후엔 다시 또 막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본인이 돈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복도 있고 돈복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 못 찾아 먹었어. 지금. 근데 지금부터 잘 이용하세요. 잘 이용하시면 아마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대감줄이 세요. 칠성 대감이에요. 대감줄이 세서 그것도 많이 빌으시면 아마 수득을 많으실 거예요. 사업이 잘 되죠. 사업이 잘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돼. 결혼하셨어요? 네. 와이프. 생년월일이요? 음력 8월 18일? 무슨 때? 저보다 2살 위거든요? 2살 위라고요? 2살 위니까 닭띠? 닭띠인가 봐요. 네. 90살이네요? 네. 성이 뭐죠? 전씨요. 전씨? 와이프가 삼재네? 아 그래요? 응. 삼재, 악삼재. 그렇게 작년부터 힘들었는데 원래 돼지띠하고 닭띠하고는 그냥 무해무턱하네. 뭐 이혼수 같은 거는 없고요. 이동수 없냐고요? 이혼수. 이혼수? 본인은 이혼수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내년에 좀 안 줘. 내년에 이분이 변동이 있어. 이 여자분이 변동이 있어서 여복이 좀 없네. 응? 여보기 좀 없어. 죄송하지만. 네네.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좀 올해부터는 이제 수독, 이제 인복은 들어오고 돈복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 까먹네. 여보기 없어. 좀. 그래서 항상 본인이 외로워. 이분하고 정반대야. 네. 반대기 때문에 항상 외로워, 본인이. 외롭고 너무 그거 본인은 홀로 딱 서야 돼. 어? 부모 현재 더 없어. 와이프 덕도 없어. 네. 홀로 딱 서야 돼.
조상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 어? 본인은 칠성 대감 칠성줄이기 때문에 많이 빌으셔야 될 거야. 많이 이렇게 불고 다니셔야 될 거야. 조석 언덕이라도 보셔야 될 거야. 본인이 내가 죽으려고 죽을 마음 먹으려고 먹었을 때 할머니가 말렸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마다 할머니가 잡았을 거예요. 할머니가 많이 빌으시네. 응? 그래도 할머니가 살려주신다고 소리 나오네. 많이 이뻐하셨네, 그거. 그쵸. 가까이 응. 살아갔고. 응. 할머니가 많이 이뻐하셨어, 응. 보니. 힘내셔요.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네. 정 답답하고, 진짜, 이제, 궁금하고, 이제, 물어볼 데 없으면 전화 주시고 오셔도 돼. 네. 그러니까, 저기를 하셔. 상의할 사람 없으면 저한테 상의를 하셔도 돼요. 네. 응? 좀 그러네. 우리 할머니가, 아휴, 우리 애기 좀 돌봐주라고. 우리 애기 너무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러네. 어? 와이프가 있어도 내 부모가 있어도 의지할 수가 없다고 그래. 왜 자꾸 그러네? 응?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네, 웬만하면 다 모든 걸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죠. 평소에 제 성격 자체가. 그리고 본인은 절대 공돈이 없어요. 절대 어디다 투자할 생각하지 마세요. 건물 사는 거는 괜찮아, 본인이. 건물이나 땅 같은 것도, 땅도 나중에 사고, 건물 같은 거 사는 거는 괜찮아. 근데, 뭐, 누가 투자해. 그리고, 뭐, 인터넷 무슨, 저기, 주식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네. 본인은 했다가는, 그리고 돈이 나가면, 못 받습니다. 네네. 근데, 본인은 건물 갖고는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은. 무조건 돈을 벌으면, 건물을 사셔야 돼. 그러면 돈은 벌어. 근데, 이 투자하든지 뭐 주식 같은 거 하든지 그러면 절대 재미없어요. 아, 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올해 저희 외가 쪽 할아버지랑 외가 쪽 할아버지도 이장에서 선산에 모시려고 계획 중이고 저희 친가 쪽 할아버지도 산소에서 모셔서 이제 다 할머니랑 같이 납골당에다 모시려고 하는데 같은 해에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알아요. 같은 해에 두 분 다 이렇게 뭐 이동하셔도 뭐 문제가 없을까 해갖고. 그거는 누가 하실 거예요? 본인이 하실 거야? 진행을? 예. 네. 아니, 진행은 어른들이 하시는데 제가 또 장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게 올해 윤달이 아마 4월달인가 껴있어요. 예. 4월달에 껴있으니까 4월달에 하시면 되고 그 대신 단 하기 전에 조상 일을 조상 대우를 하시고선 하세요. 그러면 자손들이 탈이 없어요. 그냥 막 하면 안 돼. 그쵸. 그것도 날을 잡아서 윤달에 하시면 되고 올해 6월 윤달이 아니야 4월 윤달이 껴 있을 거예요. 4월 윤달. 예. 올해 윤달이 4월 달에 윤달이 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4월 윤달이니까 4월 달에 식목일을 듣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제 어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제 조상님들 이제 어차피 이런 화장하면 그거는 벌점 맞으면 큰일 나. 산바람 불 그러니까 산소 탈 잡으면 안 되잖아. 탈 안 잡게 미리 저기 손을 쓰고 하시면 되고 그분들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그거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저랑 24년 차 돼지띠세요. 24년 돼지띠요? 네. 60세. 60세 돼지띠? 네, 59년생. 응. 아버지 추진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작은 아빠랑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결정은 어느 정도 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그렇죠. 좀 산을 함부로 건드면 또 안 예. 되니까 네. 괜찮아요. 뭐 화장하는 거는 조상님도 화장하는 거는 괜찮은데 잘못하면 이제 산바람 불면 예. 굉장히 무섭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이제 잘 달 4월 달에 있고 그리고 조상님들 잘 대우를 해주고선 해주시면 괜찮아. 근데 본인이 또 워낙 큰아들이셔? 네. 왜 그런 어깨가 좀 무겁다고 자꾸 소리 나와. 응? 근데 본인이 잘 돼야 된 소리 나와. 네. 잘 돼야 되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좀 괜찮아.
올해부터는 본인이 3월달부터 시작이거든요. 예. 3월달부터 이제 내가 대운 7년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 이제 잘 이용하셔서 저기를 하셔. 진짜 힘내시고. 근데 너무 죽고 싶은 마음 먹지 마세요. 아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때 한창 힘들 때 좀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근데 지금 너는 나 나는 나를 따로따로라고 그래 지금. 가정이. 와이프, 그쵸. 좀 너는 나 나를 따로따로. 네. 이분도 지금 저 가실 거 아니야. 직장 생활을 하실 거 아니야. 아니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에휴, 조금 애기들이 어려요? 애기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 올해 6살. 올해 6살? 네. 15년생. 양띠인데? 네. 이 애기 네. 머리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머리 다칠 수 있다고? 네. 생일은? 생일이 9월 6일. 8월 6일.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세. 네. 어? 고집이 센데 올해 이 애기가 여름에 7, 네. 8월 달에 머리를 좀 조금 다칠 수가 있어요. 머리 다칠서 머리 좀 꼬맬 일이 있거든. 네. 죽지는 않아 근데 네. 좀 조금 좀 밑방울 꼬매야 돼. 네. 그러니까 머리를 조심시키라고 그래. 몰라. 지금 내가 보이는 게 지금 미끄럼 타다. 미끄럼 이렇게 쭉 내려오네. 네. 내려오다가 짖는다고 소리 나와. 네. 땀바닥에다가. 네. 그래서 머리 꼬맬 일이 있다 그러네. 이제 6월달, 7월달. 네네. 6, 7, 8까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 고비만 넘었으면 괜찮아. 얘기 많이 빌어주셔야 돼. 아, 많이 빌어주라고요? 이 얘기는 많이 빌어주면 아빠보다 나아. 이 얘기는 나룻밥 먹으면 좋지. 아빠가 못 먹은 거 이 얘기했지 기대를 해도 돼. 이 얘기가 머리 나쁜 편이 아니야. 머리는 좋아. 네. 근데 이 얘기가 가끔 안 해서 그렇지. 어? 이 얘기는 쉽게 해먹고 또 18, 19, 20살까지 고비예요. 이 얘기는 사춘기에 늦게 옵니다. 네네. 17, 18, 19, 20살. 그 4년을 조심시키셔야 돼. 네네. 이 얘기는 그때 친구들 같이 빠지면 안 돼요. 운동도 같이 하지 마세요. 아, 운동을 가르치지 말라고요? 예. 안 돼요. 이 얘기 한승질 합니다. 고집이 세고 한승질 해요. 나랏밥을 먹게 하려면 곱게. 이 얘기가 운동을 하면, 나중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 쪽으로 빠져서 애기들 안 좋게 어울려요. 뭔 소린지 알죠? 네. 그러면 빨간 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좀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럼 나랏밥 먹으려면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안 좋으니까. 네. 그때 좀 조심시키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 선생을 해 먹든지 아니면 뭐 학교 교수를 해 먹든지 해 먹으니까. 그것까지 교수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아빠가 못한 거를 이 얘기는 이룰 수 있어. 아빠가 뒷받침만 잘 해주면. 근데 머리는 좋아. 비상하게 좀 어떨 때는 꼴등치 타거든 또. 네. 그죠? 근데 그때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머리 이제 오래 좀 안 좋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네. 조심하시고. 몰라 지금 내가 보이는 거는 미끄럼틈이야. 올해는 미끄럼틈에 머리를 좀 안 좋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세요. 아빠 얼굴 보니까 아기가 미끄럼에 놀다가 머리 다친다 소리 나와. 그리고 힘내세요. 올해는 그래도 올해부터는 대주님이 좀 하나하나 풀리실 거야. 아, 예. 예. 풀리니까 힘내시고. 우리 뭐 그 묘 이장하는 것 때문에 오신 거야? 그냥 너무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대리운전 하면서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해도 돈은 없고 그래갖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풀린 상태예요. 금전적으로는.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네. 올해부터 본인이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네. 본인은 왜 그러냐면 간 쪽으로 안 좋아요. 간 쪽으로 안 좋으면 사람이 피곤하면 한순간이거든. 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손에 사람은 양손에 떡을 두 개 잡으면 다 먹을 수는 없어. 네. 어? 그러니까 어차피 대리는 대리운전 알바식으로만 짜고 네. 이제 이거를 아웃싱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 이제 그게 아마 번창할 거예요. 지금 번창할 테니까 그거 많이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바빠야 돼. 대주님이 네. 바쁘게 움직여야지만 내 수도권 들어와. 네, 근데 꼭 바쁘게 하고 있어요. 예, 수도권 있어.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잖아. 그럼 꼭 수도권 있어.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맥이야. 그렇죠. 그렇죠.
아, 먼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혹시 시간이 너무 저기 아, 아까 전에 다른 일 말씀을 아까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뭐 가게를 하다 조그만 거라나 할까 예상은 아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아, 정확한 준비는 안 됐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게를 해갖고 와이프를 그 가게를 보게끔 차리는 건 제가 차리는 거죠. 와이프가 가게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무슨 가게 하시려고? 뭐 정확한 거는 딱 정해놓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판매하는 거, 뭐 먹는 거든 뭐 떡볶이 같은 거? 아니 떡볶이 같은 햄버거? 게 아니라 그 간식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 같은 거? 햄버거 아니라 뭐 초콜릿, 젤리, 사탕 이제 그런 거를 파는 가게나 아니면은 와이프는 뭐 옷가게를 좀 하고 싶어 하고 어른 옷가게 안 돼요. 옷가게는 옷가게는 안 되고 네. 네. 이분은 먹는 장사를 하셔야 돼. 먹는 장사라는 거는 물하고 네. 물하고 곡식을 다루셔야 돼.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커피 종류, 빵 종류 네. 그런 걸 다루셔야지만 이분은 맞아요. 근데 옷가게는 안 돼요. 망해요. 근데 오래 차리시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동 하나 이동수가 있다 그러는 게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마음을 대주님이 먹으신 거야. 네네. 근데 말리고 싶어. 내년 지나야 좀 하고 싶어. 이동을 하려고 하긴 아, 하는데. 올해는 근데 말고. 올해는 네. 올해는 그걸 가게를 차렸다가 내년에 조금 안 좋아. 올해는 그럴자로 넘어가요. 네. 근데 내년에 좀 안 좋아. 그래도 하시겠어? 완전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 네. 네. 근데 아프게 와이프 명의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 뭐, 명의로?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할지는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하고 하시려면 사장님 명의로 하셔야 돼. 아, 제 명의로? 예. 와이프에는 명의 운 없어. 사장님 명의로 하셔야 돼. 그리고 근데 말리고 싶어. 그냥 재미는 못 볼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재미는 못 봐. 올하고 내년에 재미 못 봐. 올해는 그냥 그런 밥만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 돈 들어오는 게 그렇게 재미는 없어. 갱신 가게세 낼까? 그 정도야. 그리고 올 내년에 죄송하지만 이분은 내년에 네. 내년에 인간 바람이 불어요. 바깥에 내놓으면 뭔 뜻인지 아시죠? 인간 바람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바람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 아무리 순딩이라도 내가 캐수가 좀 있다라면 내년에 그 캐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최악이야. 왜? 내년에는 대주님하고 사내 못 사내 소리가 또 나와.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올해는 그것도 저겠거든요. 근데 내년에 그게 있어, 캐수가.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 내년에 이제 대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와이프가 바깥으로 이제 내놓잖아요. 그러면 인간바람이 불어서 욱신욱신 합니다. 그거 알고 저거를 하셔. 근데 내가 가게 차리는 거는 반대야. 애들 얘기 위해서는 반대야. 대주님이 그냥 힘들어도 내년까지 그냥 집에 있어 그래. 그게 아마 답일 거야. 내년에 인간바람 불어서 안 돼. 한 가지만 더 해줄게요.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서 납골당은 저쪽 좀 다른 지역에 있어요. 뭐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근데 작은 어머니하고도 통 연락도 안 하고 제사를 지내주고 계시는지 안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은 차라리 그냥 저 할머니 계신 쪽으로 작은 아버지도 좀 이장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납골당을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하지 네. 마세요. 아. 안 하시는 게 좋아. 네. 그거는 그쪽에다 그냥 맡기셔, 작은 아버지. 어쩔 수 없어. 맡기셔야지 어쩔 수 없어. 거기까지는 손대지 마세요. 아. 그쪽에는 그쪽 자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자손들이 없어요? 네, 그 작은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거고, 다 큰 딸들이 있는데 재혼을 하신 거고, 작은 아버지랑 결혼하시고, 자식 없이, 그냥 사시다가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무자자손이 그러는구나. 그거는 이 다음에 그 조상님들 대우를 할 때 그 작은아버지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게 대접하셔. 아직까지는 손대지 마셔. 아, 예,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무자자순이잖아. 잘못 건드리면 대주님이 안 돼. 막혀버려. 지금도 조정 때문에 지금 막혔거든. 네, 네. 근데 더 막혀버려. 조상바람, 조상바람 대주님이 좀 분단 말이에요. 조상바람 슬슬 불기 시작하는데, 네. 작년, 그 작년부터 대주님 불었거든. 네. 그래서 막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좀 안정이 되려면 또 그걸 건드리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바람은 언제나 한 번은 재우긴 재우셔야 돼. 근데 좀 가만히 놔두셔. 너무 이 조상 갖고 건들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아,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씩 일이 좀 잘 풀린다고 저도 느낌을 받다 보니까 뭐 행동 하나하나가 좀 많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잘 되고 있는 거 안 될까봐. 그러니까 네. 사장님 내는 쉽게 얘기하면 조상 탈이 많이 난 거예요. 많이 난 거니까 그런데 내가 또 상문이 끼는데다가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올해부터 올 작년 겨울 초반 올 겨 초반이죠. 부터 이제 슬슬 이제 돌아가요. 근데 돈복은 있어요. 와이프는 돈복은 없어. 근데 돈복은 있는데 조상이 다 맡겨서 뿐이야. 근데 네. 그 조상을 딱 이제 처리해주면 사장님이 이제 돈은 진짜 손에서 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가다가다 맥히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나중에 네. 이제 그 조상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사장님 움직임에, 움직임에 그 아웃이면 거기를 더 이제 발전이 될 거예요. 발전이 되니까.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고음만까지만 하세요. 아, 예. 그래야 돼, 안 돼. 그리고 와이프는 가게 아니에요. 저랑은 잘 맞는 편인가요? 잘 맞아서 여기서 너는 너 나는 나가서 살겠어? 응? 그렇잖아. 항상 대주님 외롭잖아. 그렇죠. 응. 항상 먼산 바라봐야 돼, 본인은. 응? 네. 너는 너 나는 나. 지금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내가 마음 의지할 데가 없다니까 본인이. 그렇죠. 사실은 응. 어쩔 때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기도 해요. 응. 집에 들어가면 괜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많이 받아 본인이. 네. 응? 내가 가정 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마음을 많이 먹어 지금. 어쩔 때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빙빙빙 돌잖아 지금. 응? 집에 들어가면 닭 보듯이 쳐다보고. 그러잖아. 지금도 이분은 지금 서로가 지금 이분이 삼재란 말이에요. 네. 삼재니까 자기도 몸 따르는 괴로워. 근데 이분도 역시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국밥이 자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최소한 어떻게 해서도 돈 벌어서 집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열받지. 사장님은 그죠? 그렇죠. 그냥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애기 네. 아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아. 그렇죠. 와이프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혼할 수 없으니까 네. 이 애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왜 그러면 와이프도 와이프대로 또 뭐랄까 불만이 많아. 돈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많아. 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못 채워주니까 일하는 또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괜찮으니까 힘내시고요. 네네. 아들은 아들 다치면 또 안 되니까 아들을 네. 그거 조심시키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조상님은 그건 하셔도 돼. 4월 달인가 윤달이 꼈을 거예요. 아마 4월 달인가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4월 달인가 꼈어요. 자우가 네. 6월 윤달이 아니고 4월 윤달이. 그러니까 4월 달에 하시려면 네네. 4월 달에 하시면 더 좋고 그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조상님들은 그거는 대우를 해주시고 하시고 그 우선 저기를 하셔. 그리고 선생님은 한 번쯤은 내가 상문이 드는 거 어쨌든 잠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거울 거예요. 그게 상문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거 없나요? 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갖고. 괜찮아요. 아 오신 김에 다 물어보셔도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와이프랑 너무 살기가 싫어요. 그러신 것 같아. 그게 요즘 최근 요즘 작년에 처음 신청할 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고민이었으면은 지금은 조금 먹고 살만은 한데 먹고 살만은 먹고는 사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랑 같이 있는 거 자체가. 그러신 것 같아.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 서로 간에 등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벌써 등지고 있어서 지금 할 수 없이 아들 때문에 지금 집에 들어가시고 아들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서 뭐 인간 바람이 불었다라면 슬슬 이분이 슬슬 이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이제